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? 저희가 그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께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맡고 있는 또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실망을 시키고 또 오히려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 많이 죄송해. 근데 어쨌든 희망은 저희 같은 정치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희망은 있다고 보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 꿈들 이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. 저도 그런 시민들의 꿈을 쫓아서 함께 그 꿈을 구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게으르지 않고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